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전자제품을 고를 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성비. 제가 약간 그쪽에 가까운데요. 가격 대비 성능을 쫓는 그런 분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 성능충. 저도 이것도 좋아해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성능만 좋으면 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 감성입니다. 전자제품에도 분명 감성이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애플이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전자제품이죠. 뭔가 스티브 잡스의 냄새가 나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피커, 요놈도 감성이 90%인 그런 제품입니다. 감성의 마샬, M버튼입니다. 박스 전면에는 역시 마샬의 대표적인 이 문신이 있는 어떤 분이 스피커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2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M버튼 마샬. 그리고 상단에는 소비코 AV. 제가 또 좋아하는 회사죠. 이번에 협찬을 해주신 소비코 AV. 뒷면에는 몇 가지 특장점들이 적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IPX7 등급의 방수 등급입니다. 이 정도면 물에 씻어도 되는 수준이에요.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요. 어쨌든 방수는 좋은 것 같습니다. 1962년, 이 마샬이란 브랜드가 1962년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예요. 처음에 앰프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특유의 디자인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구성품이 보이네요. 설명서가 두 개 들어있고요.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꽤 묵직해요. 뭐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이게 답니다. USB-C 타입의 충전 케이블. 얘도 어댑터가 없네요. 포장도 나름 종이인 거 보면 역시 감성은 환경을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자고요. 감성의 핵심. 마샬. 이 전면에 그릴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 마샬 역시 글씨도 상당히 예쁩니다. 포인트가 돼요. 블랙톤에 뭐 실버 그릴 그리고 화이트 마샬. 그리고 크기는 상당히 작아요. 한 뼘이 채 되지 않는 크기고요. 소재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수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치도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블루투스 스위치, 전원, 볼륨,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뭐 조이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용도의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예요. 그리고 뒷면에도 역시 스피커가 있죠. 요즘은 캠핑 갔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360도 소리가 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앞면, 뒷면 모두 소리가 나요. 그리고 크기는 제 얼굴과 비교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스테모2거든요. 요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엄청 작죠? 그리고 무게는 700g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옆면에 USB-C 타입의 충전 단자가 보이는데요. 방수 등급이 꽤 높잖아요. 근데 여기 별도의 고무마개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회사. 그 외에 별도의 단자는 전혀 없어요. 옥스 단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블루투스 5.0으로만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이런 휴대용 스피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블루투스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옥스 단자가 없는 건 크게 단점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연결하는 걸 또 좋아하시거든요.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켜볼까요? 요게 또 감성이죠. 마샬은 항상 연결할 때 요런 기타 사운드가 나옵니다. 마샬이 원래 기타 앰프로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켤 때 시그니처 사운드처럼 요렇게 기타 소리가 나요. 끌 때도 똑같이 납니다. 띠디디딩. 그럼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한번 체크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마잭형부터 듣겠습니다. 컷! 저작권 때문에 저만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샬 스피커 하면 음질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거든요. 얘가 음질이 좋은 스피커로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성, 캠핑 갔을 때 느낌 충만하게 그렇게 듣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요. 이 M버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원래 특유의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 뭐 소음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듣기에 참 편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진 찍기 정말 좋아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집들이 갔을 때 이런 거 선물해주면 센스 넘친다고 칭찬받겠죠. 제가 본 스피커 중에서는 제일 이쁩니다.
정말 예뻐요. 귀엽고. 근데 이게 성능이라고 봐도 돼요. 이 감성,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테레오 느낌이 나요. 양쪽에서 나오니까. 네, 스피커가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듣는 게 더 좋았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출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깔끔하고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좀 취향이 탈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엠버튼은 마샬 전용 앱이랑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퀄라이저 조절 같은 게 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세팅된 그런 음질로만 들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앱을 다운받아서 조절해야 돼요. 전용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종합해보면 디자인이 다 했다. 역시 마샬답게 정말 예쁜 스피커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